딱 맞았어요. 어때요? 어때요? 최영이 딱 진짜 만만하네. 저는 진짜 그 순간 멘붕이 왔어요. 제가 약간 이성을 믿었어요. 야, 이거 최대의 위기다. 팀이 이래서 해체를 하는구나. 여기서 이게 네. 중요한 게 이날 가장 많이 운 사람은 저예요. 어, 또 있어. 왔다. 할 뻔해. 진짜. 자, 2010부터 꽃미남 실현기. 참 꽃미남들하고 인연이 많긴 많아요. 그중에 이제 제 인생에 큰 실현을 주셨던 세 꽃미남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인가요? 자, 일단 첫 번째 모두들 아시는 강동원 씨. 맞아요. 그 영화에 또 명장면이 있잖아요. 우산. 예. 네. 네. 강동원 씨가 이렇게 우산을 싹 가렸다가 이렇게 들면서 미소 지으시죠. 아유, 그때 강동원 씨, 조한선 씨랑 함께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막 샘나서. 그렇죠. 네. 저희 영화가 최초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서 영화 찍는 거예요. 스크린을. 아니, 그래서 스크린이 반짝거려요. 아, 진짜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 이때 동원 오빠가 이제 저한테 시연을 주셨죠. 어허. 영화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나가는 이제 여학생들이 야, 쟤는 강동원보다 못생겼는데 어떻게 연기해? 강동원. 어머. 남자한테.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뭐 평범하다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아이고. 아니 평범한 역할에 내가 약간 좀 이렇게 무난한 외모로 캐스팅된 게 뭐가 어때 그랬는데 동원 오빠보다 못생겼다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속이 상한 거야 그렇죠. 그 여자인데 남자보다 못생겼다니 당시에 그 이수만 씨 딸이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작가님이 알려줘서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영화였을 당시에 되게 수많은 루머가 있었어요. 예. 이청아 아빠 SM 이수만 사장설. 그 다음에 제가 SBS에서 해변으로 가요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네. 이청아 아빠 SBS 직장설. 이청아 아빠 정치인설. 이청아 아빠 대기업 회장설. 좋겠다. 근데 사실은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하셨어 네. 그런 역할들을. 저랑 사실은. 같이 영화도 하셨어요. 네. 네. 아랑이라는 영화 했었는데 제가 청아 씨한테 좀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게 네. 제가 청아 씨 아버님을 총으로 쐈어요. 어머, 아이고. 그냥 어떤 길로 돌아가면 우리 어떤 일이 되는 거라고. 응? 눈물 나게 고맙네. 담내라 자식아! 저희 아버지가 그 아랑이라는 영화를 하실 때 피투성이가 돼서 오신 적이 한번 있어요. 야, 피 좀 빼주라. 귀에 피가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그게 피를... 제가 이제. 예. 예. 급중해서. 예, 급중해서. 예. 아버지. 다음 시련을 준 꽃미남은? 네, 그 다음 시련은 정우성 씨. 아, 정우성 씨. 왜요? 야, 이거 참. 근데 지금 제가 정우성 씨랑 저랑 작품 한 게 기억들이 잘 안 나시죠? 예. 네. 뭐 어디서 뭐였지? 그 굉장한 블록버스터가 있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거기에 나오셨어? 좋은 놈. 잠깐만, 좋은 놈에서 청아 씨가 제가 이제 그 영화에 나온 시간이 한 네 씬에다가 48초? 그 대사 두 번. 근데 그 48초 중에 뒤통수 48초. 10초. 뒤통수가 10초. 어머, 잡으셨어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하네? 아이고야, 여기구나. 뒷모습으로 이렇게 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놈놈놈에서 정우성 씨가 이제 그 말에서 손을 놓고 총을 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달리는 말이 돼서 저도 말에서 손 놓고 총을 쐈어요. 오! 제가 그때 중국에서 세 달을 있었는데 세 달 동안 사막에서 말 타고 한 달에 1분씩 다 편집된 거예요? 순서 편집이 됐을 때 4시간 네. 정도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러닝타임이 4시간. 불안했어요. 네.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죠. 네. 근데 감독님이 지금 편집 중인데 나중에 통화하자. 계속 피하네. 이미 이제 영화 개봉 전에 이제 저희 이제 배우들이랑 같이 이제 시사가 있는 날인데 그날 이제 문자가 미안하다.